합장하고서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바라되, 아나니 안물이면 그것으로 끝날 겐데, 아나니 또 묻지요 늘. 그러니까 이제 법문이 시작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말이 다시 나오는 거지요.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바라되, 제가 지금의 부처님은 무차대비로 성경 묘상인 진실 법구를 들었으나, 무차대비는 부처님은 한계를 두지 않고 차별이 없지 누구라도 다 이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보변 타당성을 띠고 누구한테나 이 한정된 법이 아니고 막을 찾자, 막음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무차 가림이 없는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넓게 모두가 다 법을 얻도록 하는 그런 대비심, 대자 대비 크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그 본성이 청정하고 미묘하고 항상한 진실 법문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걸 제가 들었단 말이죠. 법구는 내나 법문이죠. 그러나 마음에 오히려 육해일망의 석열 윤차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아나의 마음에는 아직도 오히려 여섯이 풀리면 하나까지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매듭을 푸는, 그러니까 육근에 맺힌 것이 있는 번뇌를 푸는 윤차를 알지 못한다. 윤차란 말은 순서지요. 차례윤자요. 차례를 어느 것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풀고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풀고 하는 그런 순서를 제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푸는 순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육해일만 그전에도 나왔었죠? 예? 육해일만이 옛날에 저우에도 육해하면 일영망이라고 나오잖아요. 개송에도 202페이지 문어심 책으로 첫째 줄 두 번째 가면은 해결이 인차제하야 육해 일영망이라고 나오죠. 그 말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거 육해일망 인차제가 윤차지요. 차례를 지나요. 여섯이 풀리면은 하나까지도 없어져요. 해결이 인차제하여 육해 일영망이라.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묻습니다. 아나니? 오직 대자대비를 대자를 뒤로서 이 법회와 모인 사람과 및 장래까지를 불쌍히 여기사. 급여라고 하는 두 글자는 다 밑이란 말이죠. 및 장래 사람들까지도 말세 중생까지도 불쌍히 여기서 법음으로서 베푸사. 법, 그러니까 법음은 부처님은 설법이죠. 설법을 베풀어 주셔서 침구를 세척하여 주옵소서. 침구라고 하는 것은 묵은 잠기고 잠긴 때, 마음의 때지요. 마치 저 번뇌장 소지장 같은 거죠. 아집 법집 같은 그런 거, 아공 법공 구공을 터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때를 침구라고 합니다. 침이란 말은 오래된 것을 침이라고 해요. 잠재 의식 속에 잠겨 있는, 깊이 깊이 잠겨 깔아져 있는 그런 마음의 때, 그것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즉시에 그때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사자의 자리 위에서 열반승을 정돈하시고 열반승이란 속옷이라요. 속옷을 열반승이라고 해요. 팬티 같은 거 쉽게 말하면 범어의 열반승은 속옷이란 말이요. 내의 내의 중에 더 내의지요. 그걸 안 입으면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은 거지. 어떻게 보면 꼭 가사를 정돈한 것 같죠. 입었던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속옷을 정돈하시고 이제 이제 요게 이제 겉옷이요. 이제 승가리는 가사 아니요. 대가사. 대가사를 거두시며 칠보우 교회를 잡으시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칠보우 의좌를 이제 손으로 잡고서 뭘 지금 어떤 동작을 나타내려고 지금 하신 거죠? 수건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 손을 교회에다가 이끄사. 그 이제 칠보우 교회에 손을 대고서 뭘 끌어 땡기는 거죠. 끌어 땡기는 것이 바로 수건이라요. 겉바라 천어 받든 바 화건을 취하사. 겉바라 천은 치분천, 야마천이죠. 야마천이 바로 겉바라 천이요. 야마천 천이니 부처님께 바친 꽃무늬가 있는 수건을 바쳤는데 수건이 아마 긴가 보죠.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입죠. 천은 천 긴 거 한 필이나 반 필쯤 가지고 막 뚫뚫 말잖아요. 인도 가보시면 그때 풍속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여성들이 옷을 그냥 만들어 입은 게 아니라 긴 천 그냥 배짜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 감아요. 우리는 감으라 해도 잘 못 감겠는데 그 감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옷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입어요. 그와 같이 긴 천이겠지요. 그 수건을 취하사. 겉바라천은 야마천이요. 야마를 번역하면은, 치분천이라고 하니까, 겉바라. 겉바라를 치분천. 야마천을 번역하면은 치분천이라고 하지요. 야마천. 도리천 다음에 야마천이 있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세 번째 하늘이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매질관자 한 매듭을 맺어서 이루고 이제 노끈 같은 거요. 끈이 있으면 좋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안하게 보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뭐라고 이름하느냐. 만안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이것을 맺은 것이 된다고 매듭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홀쳐 놓았으니까 그때 열애가 또 첩화건을 맺이사 원래는 첩화건인데 아까는 첩자가 빠졌죠. 넉자로 만들려고 꽃을 숙놓은 그 수건이라요. 또 하나의 매듭을 만들고 거듭 안안에게 물으사대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름하느냐. 그러니까 안안과 대중이 또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이것도 또한 매듭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여섯 번을 다 빼질 판이요. 그와 같이 차례로 첩화관을 맺어가지고 여섯 매듭을 모두 다 만드시고 이제 육군의 결박같이 여섯 개를 또 만들어 놓고 낱낱이 맺을 적마다 다 손 가운데 매듭을 이룬 바 매듭을 취하여 가지고 안안에게 물으사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안 대중이 또한 다시 그와 같이 이제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를 다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요.
차례로 대답하되, 부처님께 대답하되, 대답할 숫자요. 만안과 대중이 또한 다시 그와 같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차례로 부처님께 대답하되 이것은 매듭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안이 비설신 등 그런 비설신의 육근의 결박을 의미해서 여섯 개를 맺어 놓았죠. 부처님이 만안에게 이르사되 내가 처음에 수건을 맺을 때 너는 매듭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 첩학은 본래 원래는 참으로 한가닥인데 제1을 맺을 때나 제3을 맺을 때 어찌하여 너 무리들이 무리조차 다시 매듭이 된다고 말을 합니까? 하느냐? 합니까? 아니지. 하느냐? 아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이 보첩화를 이 보배로운 첩화근을 집적하여 성관하니 그걸 짜가지고 짤집자요 짜서 수건을 만들었죠. 배를 짜서 만들었죠. 비록 본래는 일체나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아서는 열애가 한 번 맺으시면 하나의 매듭이라는 명칭은 얻게 되고 만약에 100번 매듭을 만들게 되면 마침내 백결이라고 이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라 때 백결 선생이 있었죠. 옷을 누덕누덕 다 떨어진 옷 입고 음악도 잘 연주하고 그 풍류객이죠. 백결 선생 그 백결이요. 어찌 하물며 이 수건이 다만 여섯 매듭만 있어가지고 마침내 일곱에 이르지도 않고 또한 다섯에도 머무르지 아니했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처음 때만 허락하시고 처음에 맺은 것만 매듭이라고 하시고 제2와 제3은 매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매듭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처음만 매듭이라고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까지는 매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여섯 번 맺었으면 여섯 개가 다 매듭 아니요? 네? 첩학은 본실 일조라. 이렇게도 써요. 본래는 한가닥이죠. 그 천이 첩화관은 그 천으로 수건을 만들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한가닥이죠. 한가닥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빼져지고 또 이렇게 빼져지고 세 번 맺고 네 번 맺고 다섯 번 맺고 이렇게 빼졌겠죠. 이게 육결이구만요. 여섯 매듭이라. 육결을 만들어 놓으니까 육결이 생겼죠. 본래는 한가닥인데 한가닥 천을 여섯 번 맺어 놓으니까 본실 일조인데 육결 성 육이라 여섯 번 맺어 놓으니까 여섯 결이 생겼죠? 이 육은 육결이죠?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되 이 보배로운 첩화근은 너희가 이 수건은 원래가 다만 한가닥인데 내가 여섯 번 맺을 때 육결이 있다고 이름을 하니 너는 자세히 관찰하라. 수건의 자체는 본래가 이 하나인데 한가닥이란 말이죠. 일조가 바로 여기서 바로 시동이죠. 일조란 말을 또 시동이라고도 표현했죠. 이 같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건데, 하나다 말이죠. 수건이. 하나인데, 빼짐으로 인하여 다른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첫 번에 빼짐하고 두 번에 빼진 것하고 다 다르잖아요. 뜻에 어떠하냐. 처음에 빼져가지고 만들어둔 것이 그것은 제1결이라 이름하고 그와 같이 내지 제6결이 생겼으니 여섯 번 빼졌으니까 제6결이 생겼죠. 여가 제1결, 2결, 3결, 4결, 5결, 6결까지 생겼으니 내가 지금의 이 여섯 번째 매듭 그 명칭을 가지고 첫 번째 거라고 첫 번째를 만들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제6결을 제1결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못하죠. 벌써 다르잖아요. 이 손가락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처음에는 손가락이 없었으니까 두루뭉생이 이런 물방울 하나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꼰비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와 같이 제6결을 제1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 뜻이죠. 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6결을 제1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6결이 여섯 그 배대비 만약에 존재하면 이것은 제6결의 명칭이요. 마침내 제1결은 아니다 말이죠. 비록 제가 역생 동안을, 역생이라서는 세세생생, 생이 다할 때까지 세세생생을 두고 그 맹변을 다한들, 밖에 한번 분변을 해본들 어찌하여 이 육결로 하여금 어지럽게 이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결을 혼란을 일으켜서 육결이 일결이다 또는 이결이 삼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제1결은 제1결이고 제6결은 제6결이다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꼭 어린애한테 말한 것처럼 따곡따곡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말했죠. 그러니까 풀 때 다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풀어야 저 여섯 개를 다 풀어야 본래 한가닥이지 하나만 남아도 안 되고 하나 풀어가지고도 안 되고 둘 풀어서도 안 되고 두 개 남아도 안 되죠. 풀려면 여섯 개를 다 풀어야죠. 다 풀어야 본래 한가닥 그 수건 천이죠. 그걸 밝히려고. 그러니까 6결 중에 뭐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본래의 청정 일심은 아니다 말이야. 청정 일심이 본실 일조죠. 본실 일조는 비유로 이렇게 한 건데 마음짤다 본다면 청정한 한마음에다 비유한 거예요. 청정한 한마음이 되려면 이 육결이 모조리 없어져야 돼. 다 풀어버려야 한가닥 천과 같이 본래의 순수한 그 한마음이 되려면 모조를 다 풀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그와 같다. 내 말이 맞다 이거요. 여섯 결박이 여섯 매듭이 같지를 아니하나 본래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살펴본다면 따를 순자 따라서 돌아본다면 하나의 수건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하나의 수건을 맺어가지고 여섯 개가 되었지요. 그러고 하여금 참난한 것은 마침내 성립할 수가 없다 말이죠. 제1결은 제3결이라 할 수도 없고 제4결이라 할 수도 없고 제6결이라 할 수도 없고 제6결을 제3결이나 제4결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나이란 말은 혼동이죠. 혼동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1번의 결이 있고 제2번의 결이 있고 제3번의 결이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건 이제 부처님이 그
수건 천을 가지고 말한 것은 비유 아니오 지금? 법을 혼자 밝힙니다. 곧 너 육군도 육군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필경 같은 가운데서 필경 다른 것을 만들어 냈느니라. 필경 같은 가운데라는 것은 본실 일조 청경 일심이죠. 열애장 요진여성이죠. 시동이나 일조 일동이나 아까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필경 같은 가운데 필경 같은 가운데는 뭘 뜻한 말이요? 필경동유. 필경이라는 말이나 구경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고 이건 본래 일심을 말한 거죠. 본래 청정한 한 마음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필경 2. 필경 다른 것은 또 뭐예요? 어디다 비교한가요? 본래 일심이 육군으로 제가 썼죠. 인성 육군이라 인하여 육군으로 되었어요. 수건으로는 여가 이제 일조근이고 한 가닥 수건이고 본래 일심은 여기는 이제 육결 여섯 개 맺힌 수건이 된 거고 그다 비유한 거죠. 필경 같은 가운데. 같은 가운데가 평등한 진리 아니요? 법성 원흉 무이상. 무이상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읽다가 고생하는 거. 그것은 다른 거죠. 이래서 다가 나오고 다에서 일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은 이가 되죠. 차별은 이가 되고 평등은 동이죠. 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고 다른 거. 이것은 평등이요. 불교에서는 평등을 주로 많이 말하죠. 이는 바로 차별의 차별. 벌써 육군이 생기니까 차별이 생겼죠. 눈은 귀가 아니고 귀는 코가 아니고 눈은 보기만 하지 듣거나 냄새 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져 버렸어.